깜빡이 연습. 깜빡이 연습. 물어본다, 물어본다. 형, 깜빡이 들어와요? 응, 내 건 들어와. 켜봐요. 어, 나 왼쪽 들어오는데? 어, 왜 들어오다 말다 알지? 이상하다. 저는 들어와요. 오른쪽도 들어와요. 신호 바뀌었다. 야, 가자. 신호 바뀌었다. 아, 아, 어, 왔구나. 커브 두 대. 형, 이거 23년식이에요? 아, 22년 12월식. 22년식이구나. 나 23년식인 줄 알았네. 산 사람이 저색이 아름답다고 자기 그거 했으면. 어, 아, 이거 펄이 약간 있고. 이것도 펄이 있네. 이쁘다. 그러니까 차가 엄청 귀하다더니 어떻게 구했어요? 수입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죠? 아, 검정색이 포스가 장난 아니네. 이거는 투톤인데 이거는 검정이라 훨씬 뭔가 좀 커 보이고 그런 게 있네. 커브 책임보험 얼마 나왔어요? 어, 되게 올랐어. 얼마 나왔어요? 25만 책임만 24만원? 25만 7천. 거의 25만원? 아니 아니 거의 26만원. 거의 26만원? 와, 많이 나왔네. 그런 거예요? 나 비싸졌네. 할 때 10, 처음에 옛날에 할 때 12만원인가 줬었는데. 빚감 안 했어요? 비상 깜빡이 안 했어요. 혼자 사장님이 비상 깜빡이 비추하고 감정 위험이다 그래가지고. 아, 아예 저거 안 하시네. 저 그러면은 저것도 안 하고 그 뭐지? 그 거치대도 안 하고. 네네. 형 안 걸릴까요? 깨끗하다, 깨끗해. 어, 위로 올릴 거예요. 아, 위로, 아, 위로. 아, 네. 입으로 돌아. 아, 아, 입으로 돌아. 이야. 아, 신형하고 구형하고 이게 다르게 돼 있네. 네네네. 구형은 요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옮겨요? 형님 옮길 수 있어요? 아니. 찍어줘요. 어떻게, 어떻게. 어디다 오는 거예요? 인도 끝으로. 여기 일자로. 네. 가벼워가지고. 일자로? 네. 이걸 가벼워가지고. 길게 쭉이요, 길게. 어, 네,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가벼워가지고. 아니, 여기 인도라고 치워준다. 여기가 인도예요, 여기가. 소감이 어떻습니까? 메인으로 세워요, 형. 고맙습니다. 한 대씩. 야, 검정색 멋있네. 검정색 멋있. 와, 미끄러워. 광택 있는 것처럼 역시 새 거야. 깜빡이 위치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귀엽게 바뀌었네. 요건 시계도 나올 거야 아마. 응. 계기판에 기름에다가 시계에다가. 야, 수입차 사신 거 축하드립니다. 와, 블랙박스가 여기 있고. 아, 거기 있구나. 네. 여기 뒤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안 달고 어떻게 여기다 달았네. 원래 여기 혼다 여기 쪽을 카울 뚫어서 여기다 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사장님이 비추하셔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각도가 약간 좀 이쪽으로 쏠려있다고 사람들이 또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맞아. 이제 액세서리 알리에서 엄청 사시겠구만. 미리 많이 와있죠. 와있어요? 많이 와있죠. 아, 축하. 여기다 그 저번에 얘기했던 라텍스를 작업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쿠션이. 아, 나는 해봤는데. 네. 제가 전에 타던 게 라텍스 작업인데. 수색하던데 라텍스. 그렇게 안 편해요. 뭐 한 25,000원이면 금방 뚝딱 하던데요. 그래서. 근데 나는 좀 아프더라고. 아, 필요 없어요. 쿠션 있어. 아니, 아니, 순정이 좋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아, 그니까. 근데 거기가. 아, 여기도 좀 다르게 생겼네. 구형하고. 와, 여기만 끓으면 안에 배선 작업은 하기 쉽겠다. 여기가 뜯는 게 어려우니까. 다 까먹었어. 여기네. 요건가?
요거 따는 게 요건가 보네. 순정 침대. 집에 가방 으짜 으짜 순정 침대. 이게 느낌이 약간 물렁하긴 하네. 밥 먹어요. 뭐 챙기 키랑 이렇게 챙겨야죠. 그럼 내가 찍어야 되니까 발로 밟아야지. 키 잠그니까 이거 짧네. 누르면 꽉 눌러. 1단 2단 4단 그냥 붕 가다가 이제 내려가다. 어 뒤로 뒤로 그렇게 뚜렷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가 보니까는 트립 이거고 이거는 평균 연비 시계 디지털 계기판이 이제 신형에 나오니까 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당겨놓고 핸들락 예 핸들락 예 한 번 더 해서 이게 한 번 더 눌러서 빼서 끝나면은 여기가 이제 키가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난 방지 요거 셔터 키 셔터. 우와. 아, 거기로 키 눌러서 눌러서. 아이씨. 안 보여. 어 똑바로 못 맞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셔터. 여기 한번 봐봐요 구멍. 대박. 셔터. 셔터가 이게 보면은 키 핸들락을 걸잖아요. 네. 이렇게 핸들락을 걸었어. 핸들락을 걸어. 빼면 셔터가 잠겨. 안 돼요. 그러니까는 다음번에 걸 때는 셔터를 어쩔 수 없이 열어줘야 돼. 항상 열어놓기는 낫겠네요. 아니 그냥 잠긴다니까 핸들락을 하면. 어 네네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셔터를 안 쓰겠다면은 핸들락을 안 걸고 빼야지 셔터가 안 잠겨. 아... 네. 이게 네. 은근히 불편해요. 아, 어떻게 한다고요? 아, 자꾸 그냥 올리면 돼요. 근데 그것도 요령이니까. 이것도 있고 무거운 거 같은 데는 뒤에 하는 게 좋지. 얘는 가벼우니까 가벼우니까 그냥 그대로 들어오 가벼우니까 힘으로 되는데 얘 밟고 눌러주면 봐봐요 이거 매뉴얼 여기에 혼다에서 뭐 받는 게 있나. 어 여기 있네. 써 있네. 정기 점검 쿠폰 있네. 아 네 5,500에 한 번 보내요. 500. 근데 그거 내가 알기로 아무 데나 가도 되는데. 여기가 여기 있다 있다. 정기 초에 정기 점검 쿠폰 하고 1년 뒤에 하나 더 있고 엔진을 바꿔주는 거. 구입일로부터 300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보증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네. 보증 등록을 무조건 완료해야 된다. 네,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네. 125 맞아요. 아하 이렇게 돼 있구나. 축하합니다. 이게 프리미엄이네. 4,000원만.